좋은 아침입니다.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육식갑자의 첫째 날이네요. 갑자일입니다. 자, 오늘 복권번호 3자, 8자를 쓰시고요. 저 동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청색 옷을 입고 가시죠. 자, 갑일은 기일을 좋아하죠. 각기압토입니다. 기묘, 기사, 기미, 기우, 기예, 기축일을 좋아하고요. 오늘 태어난 사람들 아주 강인한 의지력과, 아주 대담한 행동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갑일은 무의를 싫어하죠. 무인, 무지, 무오, 무시, 무술, 무자의를 싫어하고요. 오늘 되는 사람 직업이 정치인, 제조업, 가수, 탤런트, 배우, 화가, 교수, 강사, 숙박업, 임대업, 이런 직업이 좋아요. 건강은 머리병이죠. 이명, 목병, 그죠? 충농증, 비염, 위장병, 외도, 우울증, 어쩌쩡, 탈모, 전립선, 부인과 질환이 많습니다. 자, 오늘 또 불타는 금요일 띠베누스에 들어가겠습니다.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집띠부터 볼까요? 집띠. 자, 갑자일에 집띠가 진화를 맞았네요. 상남자운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좋은 날이네요. 연애운이 좋고요. 금전운이 좋고요.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성운 학업운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고, 오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소띠 볼까요? 자축업토죠. 그래서 오늘 만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요. 계약 좋고요. 이사 좋고, 사업 좋고, 금전 좋습니다. 만남도 다 좋고요. 그래서 오늘 소띠님들은 만사 형통입니다. 범띠 볼까요? 범띠도 오늘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좋고,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봉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오늘 바빠서, 연애운이나 결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토끼띠 자매 형살입니다. 역시 오늘 이별이 있어서 연애나 결혼은 없고요. 그러나 사업은 매매운, 이사운, 이런 건 좋고요.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부서,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좋습니다. 조금 외로운 하루가 되겠네요. 자, 자진 합수적. 자, 오늘 연하의 남자운이 있네요. 이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부서,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뱀띠 볼까요? 운명의 남자가 나타났네요. 잘생긴 남자 운이 있습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운 학업운 다 좋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자오충살이죠. 역시 약간 구설수, 이별수가 있고, 낙상이 있습니다. 오전에 조심하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오늘 낯선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사업, 매매운이 사운, 금전 이런 건다 좋고요.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뭐. 우정 미래 건강은 좋습니다. 오늘 좀 이별수가 있어서 외로운 하루가 되겠네요. 잠이 원전살입니다. 남자들이 좋은 날이에요. 이별 뒤에 오히려 더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5년에 꿀꿀했는데 밤에 나가서 섹시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연애운이 좋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버 청약 분서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오전에 이별수 원진살이 있으니까 좀 꿀꿀하겠네요. 자, 원숭이 띠볼까요? 남자들 좋은 날 밥맛이 나가서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매매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고,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자, 팥살입니다. 닭 띠볼까요? 이별 뒤에 운명의 남녀가 나타났네요. 남자 여자 다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 오늘 밤 불타는 밤이 되네. 그죠?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고, 사업은 금전은 더 좋습니다.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오늘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멋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즐겁고 건강한 불타는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팔봉쌤 TV였습니다.